수학료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뻥소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뻥소리를 찾았는데 뻥소리가 없었어. 아들내미가 사춘기에 온 것 같은데. 몇 시야? 3시가? 몇 시 됐어? 6시 넘었어? 응, 꽤 됐어. 밥 준비해야 되는데? 뭐 먼저 구울 건데? 어? 밥 먼저 해야지. 아, 그래? 안녕하세요. 어우, 숯불이군요. 어, 저것도 있네? 저건 네. 뭐예요? 이거는 제가 구울 거예요. 뭐? 곱창. 종류? 아, 여기 삼겹. 네, 아니, 이거 쪽갈비. 쪽갈비? 네. 야, 이거 난이도 있는 건데. 올릴까요? 네. 자주 다니세요? 캠핑을? 네. 이렇게? 네, 어릴 때는 많이 다녔는데요. 네. 네, 애들이 좀 크고 나서부터는 많이 못 다녀가지고. 몇 학년이야? 중학생이야? 네, 중학교 3학년이요. 중학교 3학년. 저는 제 고2요. 누나야? 네. 아, 고2면은 이제 슬슬 네. 대학교 갈 걱정. 그치? 네. 그러면 전공을 뭘로? 조리. 국제조리. 조리? 네, 요리 쪽으로. 바꿔, 이거. 이거. 내가 다 쓸었어요. 아, 진짜? 네. 그러면 아들은? 저는 원래 경찰대에 가려고 했는데 어.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어디든 들어가는 건 다 어려워. 모든 분야가 다. 그래도 무조건 한번 들이대봐야지. 지금 복싱 배우고 있고요. 아, 복싱해? 네. 야, 삼촌도 복싱 5년 했어. 복싱 동영상 보여줄까? 네. 이리 와봐. 복싱 여기 있구나. 이게 다 정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다 정하고 하는 거지. 이거 이 많은 합을 다 외우는 거야. 와, 맞지? 완전 대박이네요. 5년 정도 하면 이 정도 돼. 그릇 하나만 주면 고기 덜어줘. 응, 먹어봐봐. 이따가. 네. 아유, 확실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줘. 맛있어요. 맛있어? 아, 난 무슨 종류의 고기든 잘, 다 잘 굽는 것 같아, 진짜. 미쳤나 봐. 탱크? 응, 봐봐요. 역시 딸이. 아들한테 다 필요 없다니까.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13살. 네. 하나 있어요, 딱. 사춘기 아니?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안 온 거야. 본인이 모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안 왔었거든요. 그렇죠? 나도 어렸을 때 안 온 것 같은데 우리 아들 놈은 왜 그래? 지금 먹었다? 아드님이 사춘기에 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약간 조금. 가영이는 예전에 왔었어요? 왔었는데 그때는 아예 가영이랑 말도 거의 못하고. 진짜로? 네. 집안에서 카톡으로다가 막 대화할 정도로. 집안에서 카톡으로 대화를? 네.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어. 너는 그렇게 못 느끼는데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했지. 지금은 괜찮아졌어? 네. 지금은 가영이는 괜찮은데 이제 아들내미가 대식이가 문제예요? 네, 아들이 또 게임 같은 거 좋아하고 그래서 아들이 너무 좀 서운한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랑 똑같네. 네. 대식이랑 솔직히 퇴근하고 저녁 때 오면은 그렇죠. 저녁 한 끼인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아유는 친구들 많아? 저요? 응. 네. 남자친구는? 있어요. 있어? 커플링 자랑해야지. 어디? 커플링도 있어? 네. 뭐야? 같은 나이야? 네. 태식이 너의 고개를. 너무 그 통화를 오래 해가지고. 통화를 보통 몇 시, 얼마나 하니? 자기 전까지 그렇게. 그래? 통화하다가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심해요. 심해?